살았지. 걸어라 장성, 걸어라 장성. 올라가세요. 이 사람 매일같이 3,000원 혹은 2,000원을 외치며 손바닥을 치는 이 사람. 시장의 변사가 돼버린 이 사람 가락 아래 쌓인 저옷값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싸기만 합니다. 이 옷들, 가죽이나 헝겊을 덧대 맵시를 낸 이 옷들, 삐져나온 팔꿈치를 가리려고 천조각을 이리저리 꿰매던 그때 그 사연을 아는지, 그저 맵시 더하자며 천조각이 덧댄 채 걸려있는 이 옷들. 또 이 모자들, 귀 시려워 덮개를 내리면 이마에 UN이며 OK니 글자 뽐내며 겨울바람 받던 또 그때 그 사연을 아는지, 오비니 청보니 야구단 이름이 대신 자리 잡은 아이들의 이 모자들. 이른바 구제품 옷에 몸을 맞춰야만 했던 옛날, 그 서름을 떨치고 저처럼 남의 나라 사람 몸에 옷을 수없이 맞춰대는 지금, 세계 어느 나라 백화점을 가도 메이드 인 코리아의 옷가지들이 지천으로 널려있는 오늘. 그리고 저 인파 속의 여인들, 니커 보커즈니 큐로시니에서 바짓가랭이가 잘록해진 패션에 승마복 유래만 알고 있는 사람들. 몸빼. 30여 년 전 추위에 떨며 우리 어머니들이 누더기로 기워 입던 몸빼의 그 사연을 알고 있을까? 그때를 아십니까? 몸빼는 원래 2차 대전 말에 여성들이 일을 할 때면 누구든지 입어야 하는 노동복이었습니다. 해방은 그 몸빼에서의 해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몸빼를 벗어버린 우리에게는 누렇게 빛바랜 저고리와 장롱 속에 너무 오래 접혀져 있어 펴지지 않는 치마가 있었을 뿐. 그래서 몽당 몸빼는 해방되고서도 낡고 바랜 치마저고리와 함께 내처 우리의 어머니와 할머니들의 일상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던 섬유 방직 공장은 일본인들이 빠져나가면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고, 옷감을 구할 수 없어 해진 옷을 누더기처럼 기워 입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때문에 낮이면 허리가 휘도록 밭일에 매달리던 우리네 어머니 할머니들은 밤늦도록 물레에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수수깡에 목화를 감아 물레를 저었고 또 저어 하염없이 무명실을 뽑아 올리고 모시와 삶을 입으로 쪼개 한올한올 입과 선으로 실을 만들었습니다. 어쩌다 지금도 할머니들의 주름진 손을 보면 밴듯 찬 상체기가 남아있는 것은 그때 그 배틀 앞에서 입으로 쪼갠 모시울 하나하나를 다시 침으로 발라 손으로 풀을 매겨 불에 말리다 낸 인고의 상처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실은 뒤틀리지 않게 눅눅한 골방으로 옮겨져 배틀로 천을 짜 내려갔습니다. 지금 사람들이라면 배틀에 몸을 메고 한 손으로 북을 치며 또 한 손으로는 바디를 치며 한 오락이 한 올의 배를 짜라면 답답해서 엄두도 못 낼 일이지만, 비록 당신의 몸빼는 해지고 터졌어도 식구들을 위해 배짜는 할머니 어머니들의 노랫소리는 한의 소리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못이나 배를 사려면 옛날 비단 사기만큼이나 어렵고 비싸지만 또 요즘 사람들은 못 내려고 못이 옷이나 삼배 옷을 찾지만 그러나 몇십 년 전 그렇게 습기찬 골방에서 배를 짰던 우리의 노인들은 지금도 찬바람이 불거나 궂은 날이면 허리가 쑤시고 팔다리가 시립니다. 참 허리가 아프나 팔이 아프나 죽으나 사나 해놓은 건 줄 알고 그래 짰죠 뭐. 그래서 참 배 한 필이면 잘 짜면 그저 한 좀 더 흥둥둥 좀 한 나달 되고 그래야지 한 사흘이면 이렇게 한 필씩 짜내면 시어머님이 참 재보시면 많이 짰다고 배빠도 잘했다 이랬으면 그거 좋아서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시방은 이제 늙으니까 그거 참 병은 빈이요.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부태 닿던 자리에 허리도 아프고 그렇지만 시방 신여생들은 아주 편하고 편해도 더 죽는다고 야단들 해지 그런 걸 해요. 그리 오래되지 않은 세월 속에 사라진 소리, 다듬이 소리. 배틀로 짠 광목이나 모시 삼배는 비누가 없던 그 시절 볏짚이나 콩깍지를 태운 채를 물에 받쳐 만든 잿물에 빨래를 하고 풀을 먹여 밤늦도록 다듬이질을 해야만 했습니다. 풀을 골고루 먹이고 때도 덜 타고 다리미질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볼 틈도 없이 고부간에 또는 동서간에 두드리는 다듬이 소리는 어김없는 운을 만들며 함께 강해졌다간 약해지고 빨라졌다간 함께 느려지면서 한도 되고 눈물도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주부들 가운데는 화난 일을 빨래로 푼다는 얘기도 합니다만 우리 할머니, 고모, 어머니들은 다듬이질로 속을 삭이고 역시 지금은 볼 수 없는 숯불 다리미질로 눈물을 다렸습니다. 한쪽 옷감 끝을 엄지와 둘째 발가락으로 끼워잡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행여 불티가 튀일까 조심스레 하는 다리미질 속엔 그러나 가난한 세월을 살아가는 따스한 정이 밀리고 당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밀어내린 피난 행렬의 끝, 부산. 지고, 이고, 끄는 피난 보따리는 곧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갈 것 같은 생각에서 그나마 옷 몇 가지밖에 챙겨 넣지도 못했습니다. 피난 보따리를 끄는 어머니들의 차림은 어김없이 뭉배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쌀 공출에서 쌀 몇 줌씩 몰래 집어넣는 이른바 얌생이가 숨어있던 어머니들 몸빼자락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국제시장이다, 자갈치시장이다, 하야리야 부대곁이다, 고무줄로 조인 몸빼자락으로 배고픔과 슬픔을 묻히고 다니는 우리들 어머니들의 그 황량하던 1950년대. 때국이 흐르는 그 몸빼마저 깊고 또 기워 누덕누덕 모자이크 몸빼였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고향으로는 쉽게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환도, 서울로 수도를 옮긴다는 이 말은 그러나 전쟁의 상처가 회복된다는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여름이 왔고 옷 하나로 형 아우가 겨울나기를 했지만 여름은 아우의 아랫도리가 필요 없게끔 했습니다. 옷을 입는 아이들보다 알몸의 아이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때 가난은 부끄러움마저 앗아갔습니다. 애들 그전에는 애들 길라면은 세상에 무슨 이매는 흥급주가를 놓긴 줄 알고 남자 입던 살이 맞아 거시기 중위적삼 떨어진 거 얼거리 그 걸레 쪼가리 이런 조각도 없었습니다. 그 마들가리 그 치어 있고
젖어 있고 검은 거 없대기 신은 거 없대기 이런 거 다 해서 지어서 입었어.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서는 옷은 발라놓고 마들가지로 어린애 걸레를 한 거야. 이러면 똥걸레를 똥을 그때는 개도 많이 핥쳐줬지. 개가 핥아먹이 한다고. 네가 어떻게 생긴지를 보고 이렇게 업으면 말이야. 이렇게 그지 않아서 이렇게 업고 이렇게 세상을 낸 거. 한짝선이 어린애 업고 방아도 찍고 한짝선 이놈이 이제 묵으면 또 이짝선이 붙잡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이 왔고 헐벗은 우리의 추위를 구제해준 것이 이른바 구제품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구호품이라고 말했겠지만 우리들 입에서 구제품이라는 말이 서슴없이 나올 정도로 그때는 삭막하고 허허로웠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입던 큰 옷으로 우리의 몸을 감싸고 미군 담요를 재단해 오버코트도 만들어 입었고 논밭으로 떨어진 낙하산을 주워 속고신이 블라우스를 만들어 입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멋쟁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남자들은 그들이 군대에서 입었었거나 어렵사리 구한 군복을 까맣게 물들여 일상복으로 입고 다녔습니다. 큰 드럼통에 검정 물감을 넣어 끓이면서 군복을 넣어 막대기로 저었던 그때. 그러나 연명에만 급급했던 그 당시 충청남도 공주군의 후미진 한 마을에서 직조 산업이 싹을 트기 시작합니다. 전쟁 물자나 구제품이 우리들의 의생활에 어느 정도 가림을 해주면서 이름난 섬유 도시인 대구가 아닌 공주군의 유구면에서 시작된 섬유공업은 수동식에서 점차 반자동기계로 대치되면서 잿더미가 된 직조산업의 회생에 불을 당겼습니다. 지금도 유구천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유구면의 피난민 공장은 이북에서 피난온 직조기술자들이 몰려들어 공단이나 양단을 만들면서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흔적이 어느 정도 아물어갈 무렵인 1957년 지금의 롯데호텔 자리인 반도호텔에서 열렸었던 패션쇼의 모습입니다. 전문 모델이 없어 당시 인기 배우였던 최은희, 노경자가 출연한 이 패션쇼는 한과 가난의 대명사를 불리웠던 몸빼로부터 우리 여성복식이 안간힘을 써 탈출한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삶지도 않고 다듬이질이 필요 없는 나일론이라는 천의 출연, 바로 그것이 우리 의생활에 일대 혁신을 가져온 탓도 있지만 무엇을 먹어야 할까에만 시달려온 우리 생활에서 비로소 우리의 외형적인 삶이 두드러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농어촌에서는 주부들이 그 간편한 맛에 개량된 몸빼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만 일제 수탈기, 해방 격동기, 그리고 전쟁 환도 우리 어머니들이 비로소 자신들의 차림새에 눈을 뜨기까지에는 반세기 가까운 시일이 걸렸습니다.
이제 낮이 짧아진 이 밤, 이곳저곳 어디에선가 누구누구의 패션쇼가 끝났음직한 시간입니다만, 화사한 그 패션쇼의 뒤안길에는 우리 할머니들이 흔히 책으로 써도 몇십 권은 된다는 옷에 서린 그 아린 사연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패션이란 말은 우리 생활에서 큰 비중을 지니고 있습니다. 화사한 패션쇼뿐만이 아니라 작업복이나 캐주얼에서도 새로운 생활 감각을 멋내기 위한 생활 패션도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이들이 옷이란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도 되고 편리하고 멋진 개성의 표현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때는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한 해 70억 달러가 넘는 섬유류를 수출하고 제발 한국의 섬유류 수출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해올 정도로 성장한 오늘의 우리 섬유산업. 외국에 간 우리나라 사람이 사온 옷이 메이드 인 코리아였다는 우스갯소리도 이제는 70년대 옛 얘기로 돌아간 오늘. 이제 우리의 패션은 양에서 질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사회 문화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패션 문화도 동시에 발전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의식 구조가 생활 문화 패턴으로 바뀜에 따라 환경적인 변화 라든지 시대적인 변화가 패션을 리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종전과는 달리 여유가 생기게 됨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의 패션 산업의 볼륨도 방대해지고 그 흐름이 선진국화됨에 따라 패션 포커스를 예측하는 면에서 과거보다 훨씬 볼라이트하고 유행의 전차 속도를 신속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팔 길이에 따라 해마다 검은 교복의 끝단을 뜯어내 늘려입고 했던 오늘의 중년과 노년들은 교복을 벗어버린 밝고 티없는 아이들의 옷차림에서 지나간 세월을 잃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온 세월인데 또 단지 추위와 몸가림을 위해 옷을 찾아다녔던 그때를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 이 가을밤을 혼자서 헤치고 있습니다.